지난 시간에는 수비 로테이션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격 로테이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은 볼이 올라왔을 때 스매시를 타고 후 들어가면서 공격을 이어가는 상황인데요. 자, 스매시를 치고 난 후에 다음 볼이 짧아졌다면 연속적인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들어가면서 공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파트너의 위치는 때리고 난 후에 앞으로 이동한 만큼 옆쪽으로 빠져주셔야 됩니다. 이때 또 볼이 짧아졌다면 들어가면서 앞쪽으로 이동해주고 파트너의 위치는 옆쪽이 아닌 뒤쪽으로 이동하여 공격적인 포지션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전 상황은 계속해서 볼이 짧아졌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타구해줬던 상황인데요. 공격을 하면서 들어가던 중에 중간 정도 위치에서 볼이 다시 한번 뒤로 올라왔다면 저는 뒤쪽으로 빠져서 다시 공격을 해주시고 파트너의 위치는 옆쪽이 아닌 다시 앞쪽으로 포지션을 잡아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이어가셔야 됩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스매시를 타구 후에 중앙으로 볼이 짧게 떠서 타구를 해줬다면 파트너는 옆쪽으로 이동하여 포지션을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공이 왔을 때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타구를 해줬다면 파트너는 뒤쪽으로 이동해서 포지션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상황도 마찬가지로 뒤로 나가서 스매시 타구 이후에 중앙에 볼을 처리했다면 파트너는 중앙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공이 올라왔을 경우에 뒤로 빠져서 타구해주시고 파트너는 다시 앞쪽으로 들어가서 포지션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상황은 볼이 올라와서 스매시를 타구 이후에 반대편으로 올라오는 공을 파트너가 나오면서 타구해주는 상황인데요. 파트너가 나와서 공을 타구하는 이유는 볼이 뒤쪽이나 사이드 깊숙한 방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볼을 공격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타구하면서 몸이 많이 밀리겠죠. 이때 상대방이 반대편으로 빠르게 공을 올렸다면은 뒷사람이 따라가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가는 것보단 파트너가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한 후에 뒤쪽으로 이동하여 커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앞에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동하여 위치를 잡고 파트너는 뒤쪽 중앙으로 위치하여 공격적인 형태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제가 타구하러 나갔을 때 몸이 밀렸다면 반대편으로 올라오는 공을 파트너가 잡아주고 자, 이때 앞쪽으로 제가 다시 이동하여 위치를 잡아준 상태에서 파트너는 다시 뒤쪽 중앙 들어와서 공격적인 형태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시간까지 만나보셨는데요. 좋은 시간 됐다면 따봉 버튼과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